하는데도 2002년도 8월 28일 날, 경산시 삼남동에 이태준 외 7명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유무어로 인해서, 유무어죠, 하나에. 약 한 3,500여 명이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갱이 무너진 그 틈 사이에 지금도 유골들이 처음 더 박혀 있더라고요. 이러한 유골들이 3,500명이 갱 속에 있다는 것은 정리됐다, 이거죠, 지금. 1950년도 18월경에 바로 그러니까 6.25가 되겠네요. 6.25가 발발하고 난 후에 이북에서 여기까지 대구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그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죠. 연령대로 보면 거의 20대죠. 20대 젊은 사람들. 사실에서 그 3,500명 같으면은 경산에서 그런 인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변에 그 사시던 그 주민들이 하루에 몇 대씩 차를 체크를 했답니다. 지나가면은 하루에 몇 대씩 지나갔다는 것을 기록했는 분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10일간인가 계속 차가 올라갔답니다. 광산으로. 여자 두 분, 남자 73명. 76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신 규모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신고. 그래서 신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다가 알리고, 각 읍면에다가 공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도 공고를 붙이고 했는데, 그 여기에 사시다가 50여 년이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많이 이사를 갔죠. 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사시는 분은 너무 참혹했으니까, 말 못하죠, 지금도. 집단적으로 폐광산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명의 인원을 여기 와서, 사살했다는 것은, 이거는, 유골이 그대로, 구울 속, 갱 속이, 굉장히, 물이 차고, 안에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유골들이, 보존이 그 두개골이나 대퇴골은 보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시대를 벌써 이제 30년이 뒤에 이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재판을 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방금 사형이 아니고, 그날 증언을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아래 마을에 살았는데, 19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초를 썼답니다. 그 자꾸 총소리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가서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에, 조금 더 올라가서 계곡에, 거기서 막, 사람을 사살하는 걸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폐고발트하고 왕산 외에도. 외에도 그 주위에.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좀 학살이 있었다. 학살됐다는 이야기죠. 국회에 가서 이제 청원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청원 소개 위원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빨리 좀 수습하는 것이. 얘가 죽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죽었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래 가니까. 당시 실종됐죠. 실종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수사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맺히 있던,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중단입니다. 한이 맺히 있는 것이
좀 풀릴 수 있나. 너무 고맙다고 예.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예.